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 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집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의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 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외국환 관리법을 유지 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맞는 법 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